자, 두 번째 질문 김태일 교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 네. 이제 후보님 이제 그 공약 발표하신 공약 네. 중에 사람 중심, 네. 또 환경 중심 공약은 뭐 상당히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약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뭐 제 전공 분야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그린 스마트 15분 도시, 이게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흥미있게 보이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뭐 이제 후보로 막 선정되셨기 때문에 공약이 좀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린 스마트 도시에 대한 구체성이랄까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좀 정책적 구체성이 약간 좀 이전하고 크게 차별성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꼭 집어서 15분이라는 근거가 뭔지 어떤 그 근거에서 15분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은 파리에서 시작된 것이죠. 예, 파리에서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그것은 관점을 도시 생활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도시 위주의 그리고 차량 위주의 건물 위주의 시스템에서 사람 위주의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개인적인 삶의 욕구를 어떻게 존중하고 그 삶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인가는 철학적 생태적 관점에서 15분 도시를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5분 도시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15분 이내의 거리에 걸어서 이동을 하든 아니면 자전거를 타서 이동을 하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서 이동을 하든 그렇게 이동을 해서 최소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도 갈 수 있고 학교나 도서관도 갈 수 있고 또 문화체육시설도 누릴 수 있는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 15분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파리에서 시작이 됐고 지난해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컴팩트 도시를 공약을 했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또 15분 도시를 공약을 해서 아마 지금 1차 년도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다른 도시와는 좀 다른 게 섬의 면적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이미 삶의 거주 공간이 정주여건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읍면 지역에서 15분 내에 이동해서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게 가능하죠. 거리상으로는. 근데 다만 거기에 지금 부족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 15분 도시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동체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컴팩트 시티에 대한 질문도 실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컴팩트 시티는 어떻게 보면 압축 도시 혹은 박영선 후보께서 이제 서울시장 할 때 공약이 수직 도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주에서는 아마 수직 도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에서의 그 차별성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컴팩트 시티를 구현하시고자 하는지 보관을 갖고 계신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컴팩트 도시는 또 수직 도시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도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공간도 가까워야 되고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도 가까워야 되고 이런 것이 최적화된 시스템을 컴팩트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읍면 도시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서 채워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가 같이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저는 무분별한 개발 더 이상 용납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는 시대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원도심 그리고 기존의 읍면 시내 읍내를 얘기하는 거죠. 또 면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어떻게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이런 15분 도시 스마트 도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 읍내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일정 부분 완화해서 컴팩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